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또 제보를 받았는데 전봇대 때도 말도 안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도착했거든요. 근데 저기 풍뎅이 날아다닌다. 오, 오 진짜 여기 있네. 오, 야, 오자마자 오 한 마리 찾았다. 자, 여러분들, 우와, 장풍뎅이 암컷 잡았어요. 와, 진짜 멋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풍뎅이, 장수풍뎅이. 저기 등 위에 지금 뭐가 날아다니는데 애들이 막 날아다니다가 여기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이따가 잘 찾아봐야겠다. 여기 암컷 하나 떨어져 있어. 여기 언제 봤지 얘가? 오, 많이 나왔네, 벌써. 톱사 잡았어요. 톱사? 네. 우와. 야, 톱사 멋있다. 우와, 야, 톱사 너무 멋있다. 야, 이거 너무 작다. 얘 방생해줘. 너무 작은 거는, 딴 데 가라. 아, 야, 야, 아파라. 자, 작은 거는 방생해줄게요. 우선은 채집을 최대한 해보고.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수컷, 톱사 순벌레. 야, 야, 얘 엄청 싸운다, 얘. 우와. 야, 야, 야. 야. 좀 놔둬. 얘네 진짜 팔팔하다. 제대로 깼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머리 돌아가겠다. 야야야, 이거 너무 제대로 꼈는데. 오, 됐다. 와, 여러분, 사슴벌레 진짜 멋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사슴벌레, 여름만에 참나무 숲에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가 나는 곳에 꼭 이렇게 갑충류가 많습니다. 여름이면 이런 걸 또 한 번씩 해봐야죠. 굉장히 호전적이야. 오, 라라라라라. 근데 나는 그거 보고 싶어. 그 전봇대 그 약간 주작인 것 마냥 낮에 많이 붙어있던 전봇대를 찾아봐야겠어. 자, 여러분, 야, 오자마자 벌써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왔는데 벌써 많이 잡아놨네요. 또 이 여름 야간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걸어다니면서 이런 전봇대에 이제 불빛을 보고 날아오는 그런 곤충을 잡는 게 참 쉽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진에서 엄청 많이 장풍뎅이가 낮에도 붙어있던 곳은 여기로 쭉 올라가면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가보려고요. 야, 이게 또 발견했어요. 이 장풍뎅이 암컷이거든요. 여기 또 있다. 근데 왜 다 장풍뎅이 암컷이지? 야, 일어나 애야. 장풍뎅이 암컷 이제 담지 말자. 너무 많지 않아? 원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아, 그런가? 오, 다 암컷이야. 와, 근데 여기 또 있다. 애야, 일어나. 어휴, 밤 색깔이다. 장풍뎅이가 색깔이 약간 붉은빛이라 하죠. 약간 밤 색깔 나는 이렇게 친구도 있어요. 와, 근데 진짜 많다. 여기 진짜 산골짜기여서 신기하죠,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작은 잠자리채 들고 오는 채집. 약간 동심으로 들어가시죠. 동심으로. 왼쪽인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치, 여기로 가보자. 오, 여기. 아, 또 장풍뎅이 암컷이야. 지겹다. 자, 다른 친구, 다음. 이 풀 속을 잘 봐야겠다. 와, 저기 날아다니는데요. 똑같이 암컷인 것 같아요. 아, 여긴 없네. 이거 LED다,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 LED 이렇게 등은 벌레가 안 꼬여요. 약간 수운동이라 해서, 곤충들이 좋아하는 파장이 있거든요? 그 파장이 나오는 등을 찾아야 되는데, 저기 안에 무슨 등이 있냐? 오, 자, 그리고 대벌레. 이야, 대벌레가 나왔네. 대벌레가 참 번식력이 좋아요. 예전에 그 서울 은평구였나?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한창 얘 해충으로 막 방지하고 막 그랬죠? 카라? 열심히 살아요. 아, 여러분, 차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이고, 홍단딱정벌레가 로드킬 당했네. 아, 우리가 좀만 더 빨랐더라면, 아니 느렸더라면 발견했을 텐데. 어? 암컷이야? 믿음을 버리잖아요. 크다 근데. 젠장. 암컷은 뿔이 없어요, 여러분. 암컷은 이제 찍지 않습니다. 수컷을 찾고 싶어요. 왜, 뭐 죽었어? 오, 넓적사슴벌레 암컷이네. 뭐야? 괜찮아? 암컷인데. 아, 잡은 거야 지금? 대통령이 보고 날라왔어. 아, 지금 날라와서 부딪혀서 잡은 거야? 이게 붙으면 진짜 아파요, 여러분. 어, 여기 있다. 오, 톱사. 톱사슴벌레. 오. 야, 얘는 중형이다, 중형. 아까 거보단 작아요. 네. 오, 이게 대형급. 이게 대형급이거든요. 대형급이고 이게 중형. 와, 역시 톱사슴벌레는 자연에 있는 게 좀 이렇게 움직임이 달라요, 확실히. 참 멋있습니다. 오야오요 경사다. 경사인데? 오, 경사 암컷이다. 경사라고 한 게 여러분들 수식어 없는 사슴벌레 암컷이라는 뜻입니다. 아, 우리나라 유일한 루카누스 암컷. 톱사랑 누까? 아, 상관없어.
손도 없어서. 맞아. 그냥 이거 걸어 다니면 나오네. 그냥 귀여워. 아주 이지해. 왜? 어, 큰데. 아. 아까 그 내려간 차에 반핀 거 같은데요? 네. 지금 살아있네. 아, 아까 그 차가 조금 왕복하면서 밟네. 아, 이럴 수가. 아이고, 여러분들. 이 친구는 생을. 아이고, 아쉽다. 우리가 빨리 발견했어야 되는데. 오, 야, 야, 와, 오랜만에 본다. 오, 토파 날쏘. 이야.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야. 어, 뭐야, 자기 다리를 물었어. 이거 이렇게 보면 영락 없는 바퀴벌레 같다. 그렇지 않아? 이야, 오랜만에 보네요, 여러분들. 여기 머리, 가슴, 여기 보시면은 참 멋있게 생겼습니다. 얼핏 보면 바퀴벌레인데, 얘는 뭐 방생해줄게요, 그냥. 어, 오늘 신기하구만. 진짜 다양하게 나와요, 여러분. 어딨어? 뭐 잡았어? 아, 그냥 하늘쏘네. 이야, 요번에 좀 이슈화가 돼서 좀 많이 나온 친구인데, 얘네가 한 2, 3년 사이클 주기로 대량 발생하거든요? 이게 그냥 하늘쏘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늘쏘. 근데 이제 얘를 미끈이 하늘쏘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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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런 거 키우기 재밌겠다. 어, 진짜. 근데 나름 이뻐요, 여러분. 이야. 더듬이 진짜 멋있다, 저거. 그니까. 깔끔하네. 얘도 방생해줄게요. 더듬이가 엄청 길고 크기가 좀 작은 거 봐서는 수컷인 것 같아요. 여기 조심해. 여기 타란툴라 있다. 자, 저희는 좀 차를 타고 좀 더 이동을 하려고요. 좀 많이 날아다니긴 하거든요. 그래도 차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자, 지나가는데 한 마리가 있었어요. 과연 수컷이니? 수컷!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장수댕이 수컷입니다. 어, 얘 이쁘다, 근데. 근데 뿌리 작아. 소형이에요. 뭐야? 그만큼 작았어, 벌써? 다 암컷이지? 수컷 한 마리 있어요. 있는데. 잠깐, 암컷 좀 풀어줄까? 얘네 작으니까 풀어주자. 자, 중간중간 풀어주면서 할게요. 야, 가! 가! 아, 역시. 내가 오면은 그 사진이 있는 것처럼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 어, 맞아. 이런 거 차면은 막 떨어지더라. 근데 찬다고 흔들릴까? 아이 귀여워. 어, 떨어졌다 뭐.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야, 오늘 하늘쏘 컬렉션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버드 하늘쏘라고 해서 암컷 산란간 나온 암컷이 있네요. 오늘 톱 하늘쏘, 그냥 하늘쏘, 버드 하늘쏘. 잠깐 건드려 보기.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선녀벌레라고 하는 그 미국 외래종이에요. 이게 약간 이상해씨 닮았죠? 그리고 아래쪽 보면은 선녀벌레 성충들 있죠. 와, 여기 진짜 많다. 현재 한국에서는 회충으로 불립니다. 얘네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무에 달라붙어가지고 나무에 있는 이제 수액을 많이 빨아서 먹고 살아가는 친구들이에요. 암컷이야? 네. 야, 얘는 딱 보이시나요? 날개가 딱 있네. 이렇게 잡아주면 좋아합니다. 오오, 장수, 장수. 암컷이에요. 아, 암컷이구나. 그래. 어, 저 뒤로 들어간다. 아, 그래, 풀어주자. 그래, 너도 가라. 어? 무슨, 아, 옹개구리 같다. 이야, 겁나 크다. 이렇게 등 아래는 두꺼비나 개구리들이 많거든요. 이 작은 벌레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날아드는 그런 친구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마리 있네. 어우, 저 뒤 뭐야? 야. 잠자리채. 아, 오, 저기 뒤에도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저거 저거 맞지 않아? 맞는 거 잠깐만, 이걸 잡고 나서 갈게. 아니, 그냥 들어가서 잡을게. 잠자리채 필요가 없다. 자, 조심조심. 저기 맞는 거 같아. 오, 수컷이다. 수컷이다. 아, 죽은 수컷이다. 아, 젠장. 아, 뭐가 있다 싶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날라왔다가 여기에서 죽는 애들도 있는 거죠. 오, 저기 뒤에 날라온다, 뭐가. 오, 저기 뭐 날라왔어. 저기 뭐가 날라왔거든요? 아, 암컷이야. 암컷 너무 많아. 젠장. 어디. 오, 수컷. 이야, 멋있다. 아, 근데 작은데도 멋있다. 수컷이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야, 색깔이 레드 밤색. 이게 바로 장수댕입니다. 큰 거. 그래, 잠깐만. 잠깐. 진짜로? 이거 잡아줘. 이것 좀. 어디서? 오, 야, 진짜 커.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어. 와, 미쳤어. 아, 이게 장수댕이는 이제 자연에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드디어 큰 친구를 만났어요. 와. 위에 두 마리 달라는 게. 야, 내 손. 야, 잠깐만. 내 손이 짝짓게. 야, 잠깐만. 아, 힘 준다, 얘. 와, 진짜 멋있다, 얘. 야, 우리 샵에서 보면 왜 이렇게 멋있지가 않지? 와일드는 다르지만. 와, 와일드는 좀 느낌이 달라. 형, 위에 지금
핫픽이에요. 어? 핫플이에요 위에. 왜왜 왜? 세 마리 날아가요. 날라와 갑자기? 딴 데 갈 이유가 없네. 오, 저런 식으로 이렇게 새처럼 날라오거든요. 저 불빛을 보고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뭐야? 암컷. 뭐야? 또 암컷이야? 제발 수컷 좀 나와라. 그 와중에 짝짓기 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 오! 오 마이 갓. 장순댕이가 자 번식을 굉장히 잘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짝짓기 성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와 근데 그 아까 수컷 어딨어? 여기요. 와 진짜 멋있다. 비교해볼까요? 꺼내서? 그래. 곤충을 기를 때 저는 이게 설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있어. 다시 봐도 멋있어. 이게 제가 이게 장순댕이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레드빛깔 이렇게 밤색깔이 나잖아요. 와 이게 자연에서 수액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잖아요. 누구나 가슴이 두근두근 될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 막 엄청 초대형급은 아닌데 이게 그냥 이 정도 뿔길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날라고 한다. 보세요. 비행할 때 자세가 있습니다. 앞다리를 들어요. 가는다, 가는다. 와! 여러분들 이거 장충댕이 이거 아시나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얘네 비행하는 거 자기가 비행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비행을 하거든요. 그때 얘는 안 하네. 헤라클레스 장충댕이 옛날에 유명한 짤 보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비행을 해요. 안 하네. 원래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비행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안 하네. 어 저기 있다. 저기. 아 암컷이다. 오. 가져온 보람이 있구만. 또 뭐 잡았어? 아 청개구리. 아 야야야야. 아 귀여워. 청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오 색감 엄청 진하다 얘. 자 가. 청개구리는 많은 분들이 키우시는 개구리인데 자연에 진짜 많죠. 근데 피부에 독이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잠깐 나왔는데 와 잠시 동안 오 여기 장수 암컷 진짜 작아. 이런 식으로 곤충을 잡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야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잠시 동안 했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있거든요. 잠시 동안 했는데 이 정도 잡았습니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짜 사슴벌레랑 장순댕이가 나왔어요. 베스트 원이죠. 이제 처음에 곤충 시작했을 때 이 친구를 사육을 했고 이제 사은품으로 장순댕이가 와서 장순댕이도 처음에 키웠어요. 여기 물리면 별로 안 아픈데. 엿! 힘 엄청 세다. 아프네. 여러분들도 한번 꼭 키워보십시오. 얘 강상컷 나왔고 오늘 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나왔고 장풍댕이는 한 열댓 마리 잡았습니다. 암컷들 작은 것들 다 풀어주고 몇 쌍만 가져가자. 이야 야 오늘 채집한 곤충들입니다. 바로 이 재미죠. 여름에는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도요. 우와 얘 진짜 얘가 유일하게 진짜 붉다. 와 얘 진짜 작다. 외불장수만큼 작다 얘. 이렇게 작은 암컷도 오랜만에 보네. 자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싸우지 말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덥다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이렇게 여름이 됐으니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곤충들도 자연에서 한 번씩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최애곤충 원투가 나왔어. 얘 날아간다. 얘 장수 날른다. 봐봐 날른다 날른다. 자, 앞다리 드는 게 저기 날르는 징조거든요. 날라라. 날랐다.